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수업을 하러 나고야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곧 출발을 해야 돼요. 나고야에 제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코시로상이라고 오늘 공항까지 픽업하러 나와주고 같이 라면 먹고 그리고 코시로가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마주 준비를 끝내고 호텔 앞에서 코시로상 만나가지고 스튜디오로 같이 넘어가기로 했어요. 오늘 열리는 수업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솔드아웃이 됐대요. 너무너무 기쁜데 그것만큼의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한 짬바가 있으니까 긴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가면은 잘 하지 않을까. 코시로상이 저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해줬거든요. 그 스튜디오랑 컨택을 다 코시로상이 해주고 통역은 물론이고 저 데려다 주고 내일도 교토를 또 데려다 주거든요, 코시로가.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해줘서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자그마한 선물을 사왔어요. 코시로가 인스타를 보니까 모자를 좀 자주 쓰길래 모자를 샀거든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서 주려고요. 오늘 유튜브 업로드 예약해놨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자 아자 오쿠와 감바리마스. 코시로를 만났습니다. Say hello to my subscriber. 니혼진 다이조부 데스. 니혼고 다이조부 데스. 고니치와. 하이. 코시로상. 복구가 찌산노 프레젠토가 아리마스. 짜잔. For me? 하이. 정말? 정말 코시로상이 매차 고생해줬기 때문에 와타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네. 내일은 네. My birthday. 본다? Yes. 진짜로? 오, 너 땅이다. 너 잘 맞췄다. 탄조비 오메데토. 아싸,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엄청 고민하다가 I'm so serious when I bought this, so I just like, which one the best? Like, 우리 걸어서 갈 수 있나? You just walk? Yes. Good. 그럼 스튜디오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다가 스튜디오니 이기마스. 이게 맞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조금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떡할 사람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케어. 아, 코시로짱, 시온짱, 에디 선생님. 상.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금 you are hard to be team effort. 아, 이거 이? 하모. 그래, 다이도. 네. 우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오면 연락 주세요. 네. 치소사마 데스타. 고치소사마 데스타. 감사합니다. 오늘의 ODD. 신발이랑 바지는 어제랑 똑같아서 재미가 없고요. 위에만 바꿨는데 이게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울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겉옷을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Let's go.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저녁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가기 전에 점심에 자유시간이 살짝 있어가지고 나고야 유명한 장어 덮밥을 먹고 주변 쇼핑을 좀 할 겁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안 춥네요. 겉옷은 안 사도 되겠습니다. 쇼핑을 얼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배를 단 든든히 채워야 됩니다. 장어 덮밥 유명한 집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가는데 과연 웨이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これでもう何か違う。ちょっと少しちょっと合わせていただいて。私の方もこのお店でいただいて。あ、これで。じゃあ、もうちょっと。はい、ちょっと。はい、じゃあ。 아니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조용하고 제 옆에 회사원 한 분만 계셔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맛있었고 첫 입 먹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 방법이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다 먹어봤는데 역시 저의 입맛은 그냥 덮밥에다가 와사비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고 근데 먹다 보니까 물렸거든요. 제가 간장 물림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장어만 다 먹고 밥은 거의 다 남겼다. 반 정도 남겼어요. 그냥 너무 대체적으로 너무 만족한 식사였고 그래도 히츠마부시가 좀 비싼 음식이잖아요. 4,600엔 냈거든요. 아마 한 4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어가지고 그리고 나가는데도 거의 문 앞 그 외에 좀 비싼 브랜드 옷 같은 거 사면은 끝까지 그냥 전달해주고 가시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계속 막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고 막 계속 조심히 가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하이프만 남발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왕왕 추천 히츠마부시 맛집이다. 저는 지금 속이 너무 니글니글하기 때문에 당장 카페를 찾아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옷을 좀 보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커피를 샀거든요. 아이스 커피를 샀는데 굳이 걸어서 10분짜리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원두 가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얼음 푸는 소리만 들리더니 이걸 주셨어요. 일단 건너 마셔볼게요. 약간 맛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싫어하는 그 콜드브루 향도 나면서
저렴했거든요. 320엔이니까 3,000원 정도 유격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때문에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지. 수업을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랑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맨 처음에 스투시를 갈까 했는데 스투시는 왠지 모르게 가서 잘 안 사요.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엄청 비싸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면서도 뭔가 일본 와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스투시 갈까 하다가 안 갈래 해서 안 가고 슈프림을 갔어요. 마음에 드는 셔츠, 반팔 셔츠 소라 색깔이 하나 있었는데 비싸가지고 굳이 그 돈을 주고 살만한 그것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자라를 갔는데 자라에서 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라 사고, 그리고 유니클로에 JW 앤던슨이라고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 최근에 발매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한번 가봤는데 전 제품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입어보고 좀 샀어요. 그래서 셔츠류들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제가 아까 갈아입었다 했던 옷도 셔츠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바지를 오늘 버뮤다 팬츠인데 약간 슬랙스 같은 걸 입어가지고 약간 포멀 한 듯 안 한 듯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바지가 그러니까 무슨 셔츠를 입어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는 족족 다 마음에 들어서 거의 다 샀다. 근데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는 한국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자세한 물품들은 굿도산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굿도산이 한 세 달 정도 밀리긴 했는데 샀는데 만약에 제가 너무 안 입게 된다 하는 거는 굳이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5월 굿도산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곧 또 코시로가 밑에 데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수업 준비를 좀 하면서 기다렸다가 나가서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시로 너 그만 마셔 그거. 야 그만 마시라고. 그만 스톱 드링크. 안돼 싫어요. 당뇨병. You know 당뇨병? 아 I know. You know? Why you know? I know. 당뇨병 걸렸고 싫어. 아 당뇨병 이때 아 Japanese 당뇨병? 당뇨병? 야 맞아. 어. Yes. 아니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 지금 쟤 저것만 마셔요. 물 안 마시고 그 자기 피는 저걸로 돼 있대요. 아 if you come in Japan, 아. so you have to drink this. 아니요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오. 세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생하셨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거짓말. 그럼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왔대요. 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ね、みんなさん。みんな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ビリヤでさ、イヤホンつなげても電車の中にもちゃんと容赦なく言うから。ボスのカフェオレさ、1日4本飲む。なんで？青のり。あ、うん。英語にね。
아시아 때문에. 진짜? 인정. 오케이. 今日このために。 언제까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안나 씨가 한가위를 때 10분 終わりだ 終わりだ 한가위 짜아 진짜 고마워. 야 나도. 메타 아리가또. 메타 아리가또. 서울 오면 연락해. 내가 고마워. 서울 오면 연락해. 응. 선생님 30초 남았어요. 하나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와. 아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 찍은 거. 너무 귀엽죠. 코시로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 진짜 오늘 나고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왜 묘하냐? 일단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멋지뿌요와 모찌롤인데 그 생크림이 없어서 월넛 모찌롤인데 스윗 소이 소스 간장에 설탕 섞은 친구들이 다들 어, 그건 좀이라고 했지만 저는 강행했습니다. 이따 가지마스. 사실 이건 아는 맛이어가지고 오늘 수업 너무 마무리 잘했고 애초에 이 수업이 생겼을 때 평일 5시 반이어서 꼬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원 원장님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어서 너무 이해하는 마음이어가지고 24분이 오셨거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끝나고도 사진 다 찍고 아키라짱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후쿠오카에 사는데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1시간 반이 걸린대요. 근데 서울에서 나고야까지도 1시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리를 와서 수업을 듣고 오늘 혼자 있다가 내일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와 이거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다 이래서 혹시 밥 드실 수 있냐 해서 오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한 끼 한 거거든요. 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그게 마냥 너무 기쁘면서도 뭔가 내가 이렇게 그들이 주는 사랑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걸어오는 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감정이 좀 그랬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수업 때 받은 선물들 있거든요. 그거 언박싱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냥 냅다 먹고 끌 뻔했어요. 빠르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키라짱이 준 후쿠오카에 사는 팬더래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첫 번째 이것도 카리나짱이 선물로 준 겁니다. 진짜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한국말로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저 단 음료 안 좋아하는 거 알아서 커피를 줬길래 내일 공항 일찍 가니까 가면서 마시고 젤리랑 이거 자리코? 자가비? 자리콩 이것도 받았어요. 두 분이서 같이 준비를 했대요 이렇게. 아! 귀여워! 이게 뭐야? 헤어밴드래요.
난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예요. 구제모 선생님. 이거는 짱구 과자 같은 건데 뒤에 설탕 박힌 걸 보아하니 제가 딱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이거 귀엽다. 오늘 나고야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의 재밌는 여행 겸 브이로그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